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1023, 예, 02786-101023 전화 많이 주십시오. 예, 포트 상담, 스피드 상담 1부, 2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예, 종목 상담 게시판에도 저희 머니투데이 들어오셔서 올려주십시오. 예, 시장 아주 이렇게, 예, 좀 거시기 할 때는, 예, 여러분들 같이 저하고 고민하면 조금 더, 예,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예, 저기 충남 천안의 박대복입니다. 박대복님이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아, 나이가? 네, 반갑습니다. 종목은 매일 유업이 49,000원에 50%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또요. 예. 그리고 저기 성지건설이 9,100원에 30%. 예.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 1,450원에 15%요. 1,450원에 15%. 예. 이게 제일 궁금한 애는? 지금 메이저업이요. 비중이 제일 많으시네. 아, 예. 예. 그래요. 메일유업. 메일유업, 아이고, 49,000원, 50%. 아이고, 49,000원에 50%씩이나 사신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굉장히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아무튼 이제 뉴스에서 이게 뭐 나오는 게뭐 이제 뭐 분유 중국 이게 수출이나 이제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남양유업 그런 사건 때문에 좀 이쪽이 좀더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오히려 이게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단기로 이제 더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또뭐 하반기에 음주처 쪽이 좀 이게 전망이 좀 없다고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를 좀 어느 시점에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단기로 그냥 계속 주는 게 나은 건지 좀 애매해서요. 그래요. 예. 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저거 참 아주 인연이 깊은 종목이에요. 아, 예.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전에 그 한번 메일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작년, 예, 한번 했는데, 작년 이 차트 잠깐 보면은요. 작년, 뭐다 아실 거예요. 저희 그 찾아가는 제 강연회에서 작년 여름하고, 예, 가을 요쯤에 제가, 예, 우리나라는 우유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면 우유에 관한 영화도 있어요 하면서 정말 대중국 관련 수혜주는 이게 될 테니까 나중에 이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유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면은 우유를 사랑하면은 우유와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이랬어요. 혹시 아세요? 아니, 그건 잘 몰라서. 무슨 영화인지 모르시죠? 예. 예. XX 부인 바람났네. 혹시 아. 얼마나 우유를 사랑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까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서 이 종목을 진짜 이게 한중 FTA 진짜 진정한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초반대였어요. 그런데 5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죠. 1년 만에 더블이 더 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강의 오신 분들이 요즘도 이거 가지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되게 고맙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메일유업은 조금 아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49,000원에 매수했다라는 건 상당한 메일유업에 더 성장성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49,000원에 매수는 저라면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왜 그랬냐? 바로 지금 좋게 보는 그 부분을 저는 작년에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충분히 갈수 있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왜? 주가 흐름상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2만 원 초반 중반대는 충분히 살 만한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5만 원 근처에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살 만한 그 매력이 많이 소실됐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맞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이 중국 쪽에 있어서 분유가 난리 난거 아시죠? 분유 사업이 아주 대박이 예. 그리고 지금 1년 갈수록 더 많이 분유는 늘어요. 그죠? 분유 사업은.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 분유의 안전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예. 그래서 자국의 분유를 중국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지는 않아요. 속된 말로 따지자면.
그리고 중국이 소황제라는 거 아시죠? 1980년, 90년대부터 태어난 애들을 소황제라고 부르죠? 예, 예. 예. 1인 1가구. 예. 네네. 근데 요즘 중국이 다시 산하 제한이 약간씩 풀리는 분위기예요. 아... 예, 1인 1, 그러니까 1가구 1자녀에서 그게 약간씩 약해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결국 분유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예, 아무튼 좀 증가가 되겠네요. 그죠. 많이 늘어나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 반장이 이때 작년에는 굉장히 매력있게 봤는데 올해는 그냥 5만원대는 저는 조금 부담은 되네요 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이 거의 1년 동안에 더블 이상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 예, 예. 물론 성장성이 있으면 더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블 이상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이 더 가겠냐. 그러려면 뭔가 뒤를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물론 뭐 이 회사의 자회사 있어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뭐예요? 유명한 자회사 있죠? 상장한 아기용품. 아 예. 예, 예. 제로투 세븐이라는데 아세요? 예. 예. 들어봤습니다. 예. 제로투 세븐이 올해부터 이 메일 유업의 실적에 포함이 돼요. 근데 제로투 세븐 같은 그게 지금 엄마들한테 엄청난 인기래요. 예, 엄마들한테, 애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되게 막, 뭐, 물건이 좋고 이쁘다고 막,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관련된 기사들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구조를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 회사가 진짜 괜찮나 보네.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주가가 상승할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메일 유업은 분유와 똑같이 중요한 게 뭡니까? 유제품이에요. 네. 알고 계세요? 네네. 예. 그 유제품들이 더 많이 팔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제품이 이제 더 팔려나가긴 쉽진 않아요. 네.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우리나라는 이미 뭐 지금 더 이상 갑자기 우유 수요량이 확 늘기는 어렵죠. 그러면 결국 중국 쪽에서 다 분유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우유는 어때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우유는 신선도가 유지돼야죠. 왜냐하면 분유는 막말로 분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우유는 액상이잖아요. 액체. 네네. 그러면 좀 더 잘 상할 수가 있겠죠? 네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거리 이런 거 문제가 되겠죠. 중국 쪽에서 이 우유가 유제품이 생산, 그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장도 잘 돼야 되죠. 네. 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나라가. 네. 그러니까 거리, 수송 같은 데 문제가 많이 따르겠죠, 여러 가지로. 아,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분유 쪽만 가지고 계속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제품 쪽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 주가가 치고 나간다. 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 구간 거치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확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렇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쉬는 구간은 좀 보일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대봉님이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냐? 여기서 물을 좀 타보시든가, 좀 더 내려오면. 네. 그래서 잠깐 낮춰서, 뭐 나는 더 길게 가지고 가겠다. 라는 제 계획을 세워보시든가 아니면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서 좀 올라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 혹시 이걸 5만원에 사셨을 때 이거 같은 상승을 기대하고 사셨다면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셨어요. 이런 상승은 바로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봉님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아, 예, 좀 고민 좀 많이 해야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네. 그 분유 때문에 사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분유 때문에는 요 부분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은 말이 된다. 그 다음을 이끌 거에는 뭔가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텍이에요. 디스플레이텍이 1450원이에요. 1450원에 15%인데, 일단 어저께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뭐 어저께는, 그죠? 예, 어저께는 시장이, 예, 속된 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간 시장이니까 어저께 하락은 너무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뭐
월요일 날 어떤 상승을 다시 반등을 보여주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만 원 있죠, 만 원. 만 원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만원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원 회복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다시 11,000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면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 위로.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성지건설은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더 가지고 가봐야죠, 일단. 이거 뭐 9,100원인데 드셨는데 일단은 이거 상한가 모습이 나쁘질 않아요. 예, 상한가 모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 날 혹시라도 아마 바로 상 들어갈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흔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흔들게 되면은 일단은 갖고 계신 거상 바로 못 들어가고, 아침에 한 2, 30분 안에 상못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매도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절반. 예, 보통 아예 흔들다가 다시 들어가겠지라는 어떤 그런 미련 때문에 다 들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상못 들어가고 무너지면 되게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세종호 상담해 드렸고요. 네,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풀리셨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에 고민 좀 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